대우건설은 아프리카에서 잇따라 수주 항보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대규모 프로젝트를 따내면서 향후 아프리카에서의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 또한 키우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리비아 전력청과 7억 9천만 달러 규모의 멜리타, 미스라타, 패스트트랙 발전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우건설은 양국 수교 전인 지난 1978년 국내 업체 최초로 리비아에 진출한 이래 발전, 석유화, 토목, 건축 등 다양한 공종에 총 163여 건, 약 11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리비아 정부와의 네트워크를 탄탄히 구축한 것이 이번 수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우건설은 리비아 외에 나이지리아, 알제리, 모로코 등지에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포함해 총 88건, 122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담당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오만 주품 정유시설 건설 현장을 방문해 리비아 재건 사업 등 신규 발주가 유력시되는 주요 사업에 대해 세부 현안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수주 전략 수립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추가로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추가 수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